아, 이래야 나중에 유튜브 이거 편집할 때 편집각이 이제 제대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실시간으로 저희 말이 이제 딱 이렇게 들리면서. 네? 가세요. 가세요. 안녕하세요. 사진 한 번만. 사진 한 번만. 아유, 야. 찍겠다. 좋텐다. 나이 먹고 좋텐다. 야, 대길이가, 야. 자, 지금부터 대길 오빠의 나이가 먹으면 이렇게 사람이 뻔뻔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십니다. 야매쌤이 이제 그 원시인으로 거듭납니다. 선사시대 여인으로 거듭납니다. 원시인이라고 하면 이거 약간 비하 발언이죠? 예. 선사시대인으로, 선사시대 여인으로 거듭납니다. 예. 아, 인디안이 되겠다. 어? 야, 오늘, 야, 머리띠 동여매고 그냥 돌도끼 하나 던지겠다. 어? 굳은 의지. 자, 신발 좀 보세요, 신발. 신발이 좀. 신발 좀 던지면 해야 됩니까? 야. 뭐가? 야, 하지 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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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하다, 위험하다, 위험하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 여기는 먹방을 저희가 할 건데, 티켓을 먼저 여기서 구입을 하시고, 그리고 이 짝으로 가서 티켓을 보여주신 후에, 식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원시인들 구석기를 사냥감으로 해체하는 사람들, 두둑, 그거 학자와 함께 하세요. 이것 봐. 이렇게 진짜 원시 시절처럼 이렇게 다 먹어? 이것들을 다 봐? 우와! 아주 신기해! 우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어! 이렇게 구이가 한 꼬치에 얼마인지 이따가 대길 오빠한테 물어보도록 할게요. 우가! 우가! 오빠! 자, 요거 우리 인포메이션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해서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 이게. 네. 개당 이제 4,000원. 개당 4,000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고기는 그냥 식당 가서 드시는 거를 너무나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석기에 와서 오지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기가 오른 거니라 여기 앉는 부분도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아, 내 건 떨어졌다. 내 건 떨어졌어. 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뜨거워. 근데 작살이 뜨거워요. 맛있구만. 아, 먹어볼게요. 우리 그냥 옛날 사람들 이거, 네? 원시인들. 이만 하고 그냥. 아니, 원시 시대 사람들은 눈을 감고 살았나? 이 연기가 눈에 다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살아? 아니, 일단 너무 짜요. 이거 아무래도 음료수를 먹게 하려고 이게 상순인 것 같아. 음료수 사 먹게 하려고. 지금 우리는 고기를 먹은 게 아니라 소금을 먹은 거야. 네. 저는 김장용 절임소금을 먹은 것 같아요. 자, 내일 모레 마흔인 대길 오빠가 지금 부싯돌로 호시는 컨텐츠를 합니다. 저 오빠는 오장육부가 약한 사람인데 잘 부실 수 있을까요? 한정된 건 있고, 그리고 난데. 바로 말씀드립니다. 깨졌다. 요걸로 이제 네, 돼지를 잡겠습니다. 아, 그래서 옆에 돼지가 있는구나. 자,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돼지고기를 난도질 시작합니다. 우와, 생각보다 되게 날카로운가 봐요. 돼지가 잘 잡히네요. 대길 언니, 고기 난도질하고 있는 대길 언니. 아, 그래. 이 정도면 뺐다. 많이 뺐다. 움막집이 또 보입니다. 움막집은 또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시원해. 아, 비바람을 막기 위해서 문을 작게 만든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신기하다. 자, 이제 나갈게요. 자, 우리. 아, 대길 오빠! 와! 대길 오빠가 이런 거 사왔어! 뭔 뚜뚜루야! 빨리! 뚜뚜루, 뚜! 아, 지금 뚜뚜루지? 김나야! 뚜뚜루! 괜히 하자 그랬네! 신궁! 서대면이 대길 있겠어! 지금부터 활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대길 언니는 저 멧돼지와 사슴을 잡을 수 있는가?
자, 우리 대길 언니! 대길 언니! 활을 당겼고요. 그가 활을 당겼습니다. 그가 과연 멧돼지를 잡으냐? 오! 멧돼지도 잡았는데. 사슴이야, 뭐, 그냥. 두둥, 두둥, 두둥. 어디다 썼냐? 실패했네요. 활 쏘기는요? 네, 활 쏘기는. 정신 수용 맞지? 그렇죠. 네, 정신 수용. 그렇죠. 지금 멘탈이 너무. 빨리 가, 빨리 가자. 대기 활 쏘는 거 구경은 잘 하셨습니까? 실패했네요. 남자가 말이야, 활을 잡았으면. 빨리 가자. 네, 이 정도는 쏴줘야지. 반납해야지, 반납. 반납해야지. 이렇게 했어, 이렇게. 아, 그냥 갔었어야지. 내가 이거 나중에 신고해가지고. 네, 운영자님. 아, 네, 그냥 입고, 그냥. 예? 입고서 그냥 날랐습니다. 예, 마이너스 이제 감점 처리해 주시죠. 있었어야 된다. 아쉽네. 버스 타는 거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방종을 하고 버스 타는 거 보고 갈게요. 예. 가버려. 아, 예. 그럼 버스 오면 내리면 안 되냐? 버스 와서 내리면 늦지. 아, 저 왜 이래, 진짜. 알았어. 얼른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런히. 형님들, 시청해 주신 형님들, 고맙습니다. 예.